보고 오셨는데 네. 김경식 씨부터 좀 여쭤보면은 네. 영화 대 영화 이거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아닌가요? 그렇죠. 19년째 가고 있죠. 와 잠깐만 한 코너를 이렇게 오래 진행한 분이 있나요? 또 김경식 씨 말고? 그 강석영님 최근에 그만 33년 네, 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인 퇴근하셨던 네. 현재 진행형인 분도 계시잖아요. 송혜 선생님? 그렇죠. 코너다 코너 우리는 코너 얘기니까 코너는 아마 없는 거 같네요. 아 그러네요. 코너는 진짜 코너는 없어요. 코너는 전무후무하네요. 19년이면 워낙에 맛깔나게 영화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이제 내려와야죠. 그럼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야. 도무지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아니 아랫사람 네. 후배분들한테도 이제 귀를 터줘야죠. 글쎄요. 그래야 되는데 아, 본인 입으로 예예예. 예, 예, 예. 뭐. 아, 내가 터주겠다라고 혹시 뭐 제작진한테 이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습니까? 아,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기가 귀를 터주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벌써 1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오. 예, 예, 예. 제작진에서 뭐라고 하면서 말렸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항상 밥을 사요. 제작진한테. 그게 제작진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중을 못, 파악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결론은 이제 제 저기 계속 눌러앉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의 의중은 이제 제가 정확히 이제 피력을 한 바. 위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공한 거죠. 위선이다. 이동훈 씨가 예, 말씀하실 때는 김용희 씨 표정이 어두워지고 예, 예. 김용희 씨가 말씀하실 때는 이동훈 씨 표정이 어두워지고 정 하나로 살아온 세월. 아이고 지겨워. 영화 코너를 이렇게